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화제가 된 뉴스를 모아서 정리해보는 이슈가 있는 금요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뭐죠? 예, 50인 미만도 적용. 이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소식 같은데 이게 당장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해서 법이 시행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 시행이 되는 거니까 사업장에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다면 예. 모든 사업장이 이 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법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이 사업장 안에서 사망자가 나오거나 뭐 중대한 사고나 질병을 겪게 되는 이제 근로자가 일정수 이상 발생한다. 네. 이제 그때는 사업주 그리고 이 경영 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예.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의 24%에 해당하는 이제 83만 곳이 새롭게 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 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로 계산을 해보면 800만 명 정도가 새롭게 이제 또 추가 적용이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이 노동단체라든가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아무래도 네. 이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제 중대재해 사고의 10건 중에 6건 정도는 이제 그 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노동계에서는 이 법이 이제 실효성이 있으려면 하루빨리 전면 시행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예. 특히나 이제 법에서 규정한 이제 중대재해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이 이렇게 일반 시민에게 벌어진 중대재해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일단 의미가 있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일정 규모를 갖춘 뭐 동네 음식점이라든지 뭐 빵집이라든지 뭐 심지어 이 사무직으로만 구성된 이런 회사들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예. 좀 공포심이 상당히 크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CEO분들, 뭐 사업주분들께서는 이런 자칫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이렇게 완전히 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데 네. 법의 내용을 좀 뜯어보면 아주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는 이제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데서도 사실 의무는 아니거든요. 이미 예. 지금 중첩법에서는 의무가 아니고 이미 지금 대부분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안전사고 우려가 가장 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관련 업무자를 배치하게끔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새롭게 규정이 되는 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공포심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정부에서도 이제 혼란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일정 부분 좀 예산을 배정을 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뭐 그런 안전 진단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예.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예. 두 번째 소식 살펴보죠. 벌써 중고 거래. 기후 동행 카드 관련 소식이라고 들었는데 이건 서울시가 얼마 전에 선보였던 무제한 대중교통 카드잖아요. 근데 네, 이게 맞습니다. 벌써 뭐 중고 매물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월 6만 2천 원 정도를 내면 이제 시내버스, 그러니까 서울에 다니는 시내버스 지하철을 이제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버스고 예. 뭐 한 40번 이상 이제 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혜택이다, 뭐 가입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틀 만에 10만 장 넘게 팔릴 정도로 상당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모바일 카드 발급이 가능한데 지금 이제 뭐 지하철 역사에서 실물 카드도 이제 3천 원 정도 내면 발급 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중고 거래가 된다라는 것들은 이 실물 카드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느냐 봤더니 지금은 이제 모바일 카드를 발급을 받으려면 이제 구글 앱마켓에 있는 이 안드로이드 앱 모바일 티머니 앱을 다운로드해서 여기에서 발급하고 충전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발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실물 카드로만 그래요? 발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혹시 이제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혹시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실물 카드를 지하철 역사 안에 있는 이제 이 판매처 이 뭐 편의점 이런 데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아침부터 길게 줄이 늘어선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번 주 굉장히 추웠잖아요. 그런데도 줄을 서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지금 이제 초기 물량 10만 장이고 이제 좀
예비해서 이제 물량이 조금씩 더 풀리고 있긴 한데 예. 이미 지금 이 실물카드 경우에는 6만 장 넘게 지금 발급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줄 서서 사시는 분들 모습이 네,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이미 좀 많은 물량이 좀 나가다 보니까 사러 가면은 매진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매장 가서 살 수가 없는 분들이라면 예. 이제 다른 판매처를 좀 찾아 헤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폰 사용자라든지 이 구매하러 역사까지 가실 수 없는 분들, 계속 매진 행렬로 물량 구할 수 없었던 분들이 예. 중고 마켓을 가서 이제 웃돈을 좀 주고 사는 벌써 웃돈이 붙었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더 심한 상황이 되기 전에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 보죠. 희망적금 중도 해지. 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관련 소식 같은데 어떤 일입니까? 이게 네. 참 좀 안타까운 게 당장 이제 다음 달부터 그러니까 예. 2년 전에 판매를 해서 2년 만기라면 다음 달부터 이제 만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이죠? 이 상품이 예.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좀 보시면요. 예. 청년 희망 적금에서 2년 전부터 이제 판매를 했던 상품이고요. 2년 동안 이제 납입하면 소득 요건에 따라서 이제 누릴 수 있는 비과세 혜택 포함해서 최대 연 10%의 이제 이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해외 이주라든지 갑작스러운 퇴직 이런 식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이 만약에 중도 해지를 한다. 그러면 정부 지원 장려금은 아예 받을 수가 없고요.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도 제외가 됩니다. 근데 이게 출시 초기에는 상당히 이게 흥행을 했었던 게 은행 막 앱이 먹통이 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청년들이 하려고 몰렸었거든요. 주로 하는 거죠, 저게. 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봤더니 10명 중에 3명은 이미 해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 이 해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곧 만기인데 왜 이렇게 해지를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슈가 되는 거죠. 이자가 연 10%면 엄청 높은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지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하니 뭐 결국에는 이유는 이제 이 수십만 원씩 매달 이제 적금을 붓기가 여력이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생활비 내지는 대출을 갚기도 허덕이는데 여기 적금 부을새가 어디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최근 2년 사이에 이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생활비 부담이 상당히 커졌고요. 또 청년층의 대출과 연체도 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 수치들 좀 종합해서 보면 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이제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20, 30대 금융권 연체 금액이 2022년 하반기에 3,5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4,90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도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특히나 이제 3곳 이상의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부채를 이렇게 빚을 낸 이 다중채무자의 같은 경우에도 작년 한 해에만 6만 5천 명가량 늘었거든요. 이게 같은 이유로 이번 정부가 지난 6월에 이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것도 내놨었어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이 예산 가입자수 20%도 지금 채우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사실상 흥행에 실패한 건데 지금 이 청년 적금에서 이제 청년 도약 계좌로 갈아타면은 이 비과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유지해줄게요라는 제도까지 마련을 했지만 네. 사실상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뭐 보면은.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라는 정책이라는 게 과연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런 좀 의문을 갖게 되는데 가령 이제 정말 근본적인 어려움이 무엇인지에 좀 천착을 해서 이 대책을 내놔야지 예. 뭐 아침밥 뭐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적금 금리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뭐 교통카드 좀 저렴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땜질식 처방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이냐 예. 질 좋은 일자리. 를 주어서 결국엔 자립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고 이렇게 번 임금으로 이제 이 내 집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예. 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참 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 물가도 잡아야 되고 집값도 잡아야 되고 실제 예. 임금도 높여줘야 될 텐데 이런 대책들 과연 이제 어떤 게 있겠냐? 이 지금 총선 전국이잖아요. 예. 총선 전국에 이 제3지대 포함해서 모든 이 정당이 이런 대책을 가지고 한번 좀 치열한 경쟁을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마지막 소식 살펴보죠. 안녕 푸바오. 국민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판다 푸바오가 곧 뭐 중국에 갈 거라는 소식은 전해 들었는데 일정이 확정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4월 초에 이제 중국 쓰촨성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이 보전 연구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예. 워낙 뭐 많은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제 푸바오라서 뭐 자세한 설명 필요 없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에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푸바오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연 번식을 통해서 탄생한 판다고요. 용인 푸시, 뭐 푸공주, 푸뚠뚠
보면 이렇게 귀여운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푸바오의 부모는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과 중국의 친밀한 관계를 다지는 의미로 선물한 아이바오와 러바오인데 예. 가족 모두 용인 에버랜드에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이 푸바오의 쌍둥이 여동생들이 태어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예,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으로 가는 겁니까? 아 여기서 다들 좀 의문을 가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왜 중국에 갑니까? 이제 근데 이 멸종위기종이에요. 자이언트 판다는. 근데 이 멸종위기종의 경우에는 보전 협약에 따라서 상업적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태어났든지 본래 이 자이언트 판다 서식지인 중국 소유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줬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빌려준 것이고요. 이제 푸바오 가족도 언젠가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네. 특히 푸바오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에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통 판다가 만 4세부터 짝짓기를 하고 이제 봄에 주로 이제 짝짓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예. 이제 푸바오가 올해 7월에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만 4세가 되기 전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왔 했던 것이고 특히나 이제 봄에 가야 한다. 그래서 4월 초로 일정이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멸종 위기종의 개체수 보존 차원에서는 우리가 슬프지만 푸바오를 보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 푸바오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가 있는 금요일에 서은영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